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서 요약집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국토요법상 용어의 정의를 했고 오늘은 각종 계획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 토지 이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미리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이고, 이게 여러 가지 토지용,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여러 가지 토지용 계획 중이 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바로 국토 기본법이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립하게 된 공간, 토지 공간은 국토 전체이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미래상을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국토가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으로서 여기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바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을 대내적으로 구성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성이 없습니다. 국토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체되더라도 이 계획에 입각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서 국토가 바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이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 시행되고 있는데 이 국토 기본법이란 법은 우리의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죠? 우리 시험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법,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으로 구성됐잖아요. 그런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법이 그러나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딱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치를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법에 따라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국토기본법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시험공부로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이 나오죠? 이 국가계획은 바로 우리 여기 보세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 이 법에 나오는 계획 중 이것은 상위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국토계획법이라 하겠는데 이 국가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바로 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토지용 계획 중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계획의 뜻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국가계획 뜻 1. 했다 2. 안 했다 오 그래 했어요 지난주에 뜻 거기 용어의청에서 했죠. 저기 이렇게 용어의청 한장 앞으로 가보세요. 5페이지 가서 보면 4페이지 마지막 줄 7번에 있었죠.
이럴 때 한번 봐봐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 계신가요? 7번. 그럼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 포함된 게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마지막에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 계획은 토지용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계획 중 상위기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 계획 밑에 바로 국토 내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이렇게 두 개 이상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그 공공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를 보다 체계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광역계획권이 있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장소에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게 되는 계획을 광역도시로 했습니다. 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요. 이 광역도시계획도 바로 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그리고 국가계획법은 하위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립하는 공간은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향 앞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서도 정책 준자인 관계 행정기관만 구성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계획 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지는데 이 계획은 역시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계획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 공간은 특광특특 시군이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에서 수립하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계획이라고 해. 특광특특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을 하고 명칭을 군쪽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하는데 이런 관악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발전망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죠.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그 개별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되는 경우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지침을 수행해서 그 도시의 군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정비 그리고 보존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국토계법에 등장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이 도시군가를 통해서 그러한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여섯 가지를 또 결정하죠. 여섯 가지를 결정하는데 여섯 가지가 무엇인가?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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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바로 여섯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결정하면 그 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우리는 토지용에 따른 구속을 당하고 이용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속적 계획에 의하여 우리의 사익이 부당하게 위법하게 침해되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무효화 취사를 행정심판 체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미래상을 제시한 데 반해서 이 관리를 통해서 그 미래상을 이제 현재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계획들 위로 올라가면서 상위계획이고 밑으로 가면서 하위계획이다.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상위계획 대응과 하위계획 대응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우선하게 됐다라고 이해해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7페이지 쭉 나와있죠. 자,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자 아까 그 7페이지 있는 계획들, 이런 계획들 다 행정청에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 행정계획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니까 다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 써놓으세요. 법정계획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이것은 국토기본법, 남은 다 국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뭘까요?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오, 그래 그래. 비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 아니다. 이게 비법정계획이거든요. 그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공부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는 거죠. 비법정계획이다 그러면 틀리고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거기 자 7페이지 쭉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8페이지 5번. 5번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건데요. 자, 5번에서 이겁니다. 밑줄 친 걸 봐보세요. 자, 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데, 그래서 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내리는 지침을 수행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령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런 내용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하게 될 때에 법에서 정한 절차 다 준수했고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설령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결정 고시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법에서 정한 위반 절차, 결정 절차 이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결정 고시가 되었다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우리 대법 판례,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 대법 판례 입장이라는 거. 설령 상위계 부합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이 위반 결정 고시됐다 하더라도 바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결정 고시가 되었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당해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판례라는 것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이 특광특특시장수란 자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기본계획, 자기들이 만든 계획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광특특시장수가 자기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기에 이 상태에서 이 지역의 무슨 부분에 대하여 수도계획을 수립한다, 뭐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주택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부분에 불과하죠.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을 하도록 기재받는다는 것도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 중에 2번 종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주로 해서 어떠한 계획들은 구속적 계획이냐, 그리고 구속적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적 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양자를 다 구속한다라고, 그런 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라 합니다. 그런데 비구속적 계획, 행정계획 중 비구속적 계획은 관계 행정기관만 대내줄 구속력이 있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행정계획들, 이런 행정계획들 중 이렇게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들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들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죠. 정책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 이런 계획들은 바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만 구속하고, 국장, 뭐 시도사, 시장, 군수 이들만 구속하고, 바로 우리 일반 국민은 정책 추진자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을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계획을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기 대상도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행정청도 구속하고 우리도 구속합니다. 일반 국민. 그래서 양자를 다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이 구속적 계획에 의해 우리 일반 사내의 사익이 침되면 이 계획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도 행정소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 이 비구속적 계획들을 보면 계획의 명칭 중에 광역이 보이고 종합이 보이고 기본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책계획서예요. 근데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에 관리가 보여요. 관리. 네, 도시군관리계 정비법상 관리첨계 이런 것들이 구속적 계획이죠.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 종류인 여섯 가지 다 구속적 계획이에요. 용도적 용도주고 증여한 계획, 용도구역 지정 변경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하는 계획, 도시개발사업이 하는 계획, 정비사업하는 계획, 시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한 계획, 시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계획 지정과 변경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계획 계획. 이거 다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구속적 계획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시고 비구속적 계획 4가지, 5가지 있죠. 국토종합계획부터 쭉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이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에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여기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2명뿐이다. 이거 봐두셔야 돼요. 2명뿐이다. 그래 2명이 누군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있다. 도지사. 시도사 하면 틀립니다. 이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 수립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나왔고 재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파트는 관심있게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있게 아시겠죠? 자, 먼저 이 광역계획권 지정 관련해서 첫째 지정권자가 누군가? 지정권자 누구누구 있습니까? 그래 바로 두 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 이자가 아니면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광역시장 지정권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될 수 없죠. 자, 두 명밖에 없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자 이때 국토교통장 그거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 가운데 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에서 국토교통장 또는 도지사 있다 했고 박스 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도특 이걸 약도 시도라는데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장에 처하고 광역계획 도호 관악에 속에 있으면 도지사 처한다. 이거 꼭 봐두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자 변경을 처리하고 누구냐 그 체크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요청하는 요청자에다 줄까 봐요 손 밑 그래 요청자 지정 요청자 변경 요청자는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시도사 시정수가 지정 요청자이구나 광역계획권 지정단이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 후 관악역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구나 그거 봐두시고 관악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지정하고자 할 때는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 단위로 동그라미 구에다 동그라미 광역시 관악역 안에 있는 군 동그라미 1번 읍 동그라미 면 동그라미 그런 관악역 단위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지정 후 실효 기준이 없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도시의 내용이 아니다.
그거 받으시고 광역기권 지정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 광역도시계획 내용 그다 줄 거 봐요. 광역도시계획 내용 그다 줄 것이고 제일 밑에 여백에다 써요. 제일 밑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기에다는 포함시켜야 할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다 한번 이해를 도마에 써놓으세요. 첫째, 광역계획권은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기능 분담의 사항을 꼭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그때는 아까 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에 어떠지 않냐. 이렇게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시도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일단 하나 지정했어요. 또 여기 바로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그 계룡시, 공주시 그리고 저 옥천군이 이렇게 해서 하나 광역군이 또 지정됐고 부산광역시 인접해 있는 이렇게 양산군은 그 다음에 그 김해시 등등 이렇게 해서 또 광주광역시 인접해 있는 이렇게 뭐 나주시 담양 이렇게 해서 지정됐는데 가서 보면 아 이렇게 광역계권을 지정하게 됐대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한다. 그때는 국장시 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면 이 시는 광역 자치단체예요. 광역 자치단체. 네? 여기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따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의사는 예컨대 여기 충청남도다. 도호관악이겠다. 그리고 도 산하에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군이 있다. 이렇게 도호 관악역 지정할 때는 도의사 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때 이네들 지정권자로서 자 아까 봤습니다. 이네들은 이 시도사, 이네들 시도사라죠. 시도사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 요청자니까 이네들이 지정 요청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그 지정을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꼭 요청을 받아서만 하냐?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정 요청자가 요청하면 그걸 반영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장관 중에서도 바로 우리나라 18명 장관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장만 이걸 진행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장관들은 17명, 그네들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지정권자는 아니지만 지정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 장관. 이것도. 그래, 이네들이 지정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구였으면 이네들이 도사님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지정 요청자.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냥 직접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이렇게.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때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다면 지정 절차를 좀 생각해 두셔야 돼. 이네들 지정을 하게 될 절차는 이 지역에고는 시도의사 의견을 미리 들어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시도사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 군수 여기요. 도의사 지정할 때 이쪽에 시장 군수 의견을 청취해 미리. 그리고 나서 여기 국토교통부장은 이걸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때에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도의사는 도에 있는 지방 도시군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걸쳐서 필수적으로 걸쳐서 다른 절 필요 없습니다. 뭐 공청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누구 관계 행정 경영자가 협의가 된다. 주 의견 들어야 되는 거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딱 절차가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심의 걸쳐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 청취, 심의, 지정 그리고 지정한 사실을 통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심의는 근데 필수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을 딱 하고 나서 이 시도사한테 지정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 여기 도의사가 지정하고 나서 시장 군수한테 시장 군수한테 지정한 사실을 통보해줘. 그러면 얘네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얘네들 아까 국장 도의사 이렇게 지정할 때에 지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지정을 하게 된 목적은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인재표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그런 둘 이상의 지자체 특강 특특 시군의 그런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이 나고 한다든가 상호 연계시켜 아니면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 보전 그다음에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광역 시설 체계적 정비 이걸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정할 때는 지정 단위는 자 이렇게 특시군이 있다. 그러면 그 관하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부를 그러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아시겠죠?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바로 여기 구가 있다 그러면 무슨 A구가 있다면 A구를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A구의 일부만 광역개권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 있다면 군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편입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지 군의 일부만 편입해서 안 돼요. 군, 광역시 군은. 그리고 여기 옥천군이다. 이런 데를 편입해서 넣을 때는 옥천군 통째로 넣으면 된대. 옥천군의 일부만 집어넣고 싶다. 그때는 일부를 집어넣을 때는 그게 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 단위로 잘라가지고 읍 단위로 면이 있다면 면 단위로 잘라가지고 여기까지가 광역기구다라고 폐임할 수 있다는 거. 면 단위가 있는데 면의 일부는 안 된다는 거. 읍에 한 덩어리 있다면 이거 일부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역기권을 지정하게 될 때 보세요. 이렇게 국장이 됐든 도의사가 됐든 이 광역기권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럴 때는 도시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하는 걸까요? 도시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케이. 그래 거기 나왔어. 9페이지 밑에서 아까 손 바로 첫 번째 밑에서 손 광역개권 지정은 도시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해. 그래 도시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 다 죽어봐요. 그것 다 죽으시고 이거예요 이거. 도시군갈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용용용 기사집 있죠. 그래서 그것 다 써놔요. 도시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 다 죽으시고 여섯 개 생각 이렇게 쓰시고요. 여섯 개가 무엇이냐? 거기다 써봐. 16페이지 참조 이렇게. 이게 16페이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16, 거기다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 참조하시라고? 16페이지 참조. 그래서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봐봐. 아까 읽었던 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광역개권 지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 광역개권 지정은 한번 지정되고 나서 없어질까 그대로 있을까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거기 보면 별표 광역개권 지정은 지정은 실효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봐두셔 한번 지정 그대로 가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에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 광역개권 지정은 광역도시 내용이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광역개권 지정되게 되면 이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 권역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지는데 수립되어지는 경우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따른 이걸 꼭 포함해야 돼. 뭐냐? 이 권역의 지목적을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돼. 이 계획이 수립되는 광역계획권은
공강우저 서울특별시 인천과 경기도다라는 공강우저 밝혀주고 그리고 각각 지자체 어떻게 기능 분담을 시킬 것인가라는 기능 분담 예산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그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환경 보전과 그리고 여기는 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도 산이 있고 들판 있고 하천이 있는데 이때 양세 동시민들이 서식하도록 이게 개발 통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환경 보전을 해준과 동시에 축을 만들어줘야 돼요. 녹지축. 이걸 녹지관리 체계를 합니다. 녹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꼭 포함해야 되고 거기다 써보세요. 그리고 녹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관한 사항을 꼭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안에도 빼어난 경관이 있을 건데 이 경관을 어떻게 보존해서 형성해서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경관계획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그 장소인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후 광역계획권 후 여가공간 그 지역민을 위한 여가공간을 어떻게 정치로 만들어줄 것인가 여가공간 그리고 물류 유통 체계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축해 줄 것인가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 광역 도식을 수립하게 될 때의 그 내용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지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정책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손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 도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10페이지 광역 도시의 법적 성격으로서 기어 박스 안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나오죠. 자 미음을 먼저 보면 아까 저기 광역 도시액은 무슨 계보다 하위계이냐 국가계보다 하위계이고 도시 군계보는 상위계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 아까 했죠. 광역도시 일반 국민에 아무런 법적 구성이 없는 비구속적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니음, 광역도시 계획은 행정규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계획이다.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성이 없고 관계 행정공무원들만 지켜야 할 규범. 그걸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 그것 다 체크해. 행정규칙적 성격 같이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그럼 들겠어요. 법규는 우리 일반 국민도 구성하고 행정청도 다 구속합니다. 행정청도 구속하고 우리 일반 양자를 다 구속해버려. 그래서 이 비구속적 계획은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규칙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행정규칙은 행정공무원들만 지켜야 할 규범이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규범이에요. 그런데 법규란 것은 이 대한민국의 법규범이란 것은 행정청도 공무원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바로 양자를 다 구속하는데 그런 계획이 바로 도시군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는 행정규칙적 성질을 띄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밑에 3번자 중요하죠. 3번 중요하다.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수립 절차가 나와있죠. 자 먼저 수립권자를 잘 정리하면 좋겠는데 여기 자 이렇게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이 권역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역 도시를 수립하죠. 이때 수립권자는 누구냐 여기 보세요. 이 거기요.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있을 건데요. 1번부터 3번까지 묶어봐요.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앞에 땄어요. 도지사가 써봐요.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이렇게 써놔요.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묶어봐요. 4번, 5번, 6번을 묶어서 앞에 땄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썼죠? 자, 그럼 이렇게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했다. 그러면 누가 이 광역도시 수반이냐? 다 아시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도지사께서 이 관계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이 시장 군수 이네들이 만나가지고 이러한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협의해서 바로 협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바로 공동 수립해가지고 이걸 지네들이 결정할, 확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승인시켜야 될까요? 승인시켜야 되죠? 몇 년에 승인시켜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는데. 몇 년에? 3년. 그래. 누구한테 승인시켜러 갑니까? 누구한테 가요? 예? 그렇죠. 도의사한테 가죠?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도의사니까. 이게 중요해. 그래.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도의사님께서 승인을 해줘야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걸 잘 잊으세요. 그게 바로 연결돼야 돼. 근데 만약 여기 보세요. 3년에 만약 승인이 안 들어갔답시다. 3년에 만약 승인이 안 들어가면 이 권역을 지정 실효된다. 광역계획권 지정 그대로 살아 숨쉰다. 살아 숨쉬죠. 지정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때는 지정권자인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도의사 단독 수립. 거기 나와 있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박스 안에. 이해 돼요? 도의사가 단독 수립했다면 여기 이런 정책 내용을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갈까? 자기가 스스로 확정할까? 오, 그래. 도의사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한테가 승인받는다. 그럼 틀립니다. 스스로 확정한다. 국장님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그럼 틀립니다. 국장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고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확정한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도의사가 단독 수립해요. 여기 아까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이런 정책 내용에 대해 협의해가지고 수립하려고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럴 때는 이네들이 협의를 해.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의사한테 요청해. 좀 단독으로 좀 수립해달라. 그러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시장 군수가 같이 이렇게 도의사하고 함께 요청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의사가 필요하면 같이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도 단독 수변과 같이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협의가 성립되자면 오른쪽 11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제일 밑에 보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뭐 할 수 있다고? 제일 밑에. 조정. 그래, 이때 이네들 단독 또는 공도로 조정청을 도의사한테 할 수 있고 도의사가 조정신청을 받고 나서 만약 단독으로 조정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직접 조정을 해준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체크하고 권고했는데 그 기한 내에 그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네 도의사는 지방도시네 그런데 심의를 필수로 거쳐서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아까 4번, 5번, 6번을 볼까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경을 지정했다면 그 사이를 아까 통지해 주죠. 이때 통지받았던 시종 군수가 만나가지고 시도사 만나서 이런 정책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공동 수립해서 이 경우 승인청을 하는데 역시 똑같아. 이쪽 구조하고 지정권자한테 3년에 승인청을 하죠. 3년에 누구한테 승인청할까요? 누구한테 갑니까? 이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렇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해서 국장이 승인해주면 이 정책은 확정되죠. 근데 만약 3년에 승인치 안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 관광협력권 지정은 실효되는 거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며 그때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직접 수립을 합니다. 직접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이 스스로 확장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 어떨 때 또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수립하시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일 때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럼 관광교통부도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사도 아까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되어서 공동으로 수립하면 승인청에서 승인받아 끝내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을까? 국장한테. 아까 오른쪽 페이지 그 제일 밑에 있었죠? 국장한테 조정신청을 단독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똑같이 구조. 단독으로 조정신청하면 일정 기한을 채워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의 그 말 중에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조정을 했던 꼭 심의 거쳐야 된다. 체크 받으시고 왼쪽 오른쪽 페이지 실로 밑에. 그래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 시도사가 국장님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도 하면 같이 공동수입해서 국장이 스스로 확장하고 국장의 필요성을 느끼면 같이 시도사하고 공동수입해서 확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10페이지 7 밑에 수립기는 누가 정한가? 국장 꼭 봐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이 수립 절차는 첫째, 자, 이 수립 절차를 보면 거기요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렇게 있잖아요. 수립 절차에 따라 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변경 절차도 똑같다 이렇게 써. 변경 절차도 똑같다. 그래 우리는 수립 절차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익숙히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직무보호학급만 광역도시를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오 맞은 것 등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수립 절차에 때 보면 공청회가 필수적 얘기 나오거든. 그러면 변경할 때도 똑같이 필수로 걸쳐야 되니까 그런 말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수립 절차를 보면 어떻게 되냐. 머리자 따서 보면 기, 공, 의, 수, 협, 심, 승, 공, 열, 이렇게 되네요.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해가지고 이제 머리자 따서 남은 여러분이 안 보고도 연습장에 자꾸 써봐야 그래 자꾸 써보고 무엇이 무엇인가 이렇게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기공의수 협심 승공열 해보고 나서 무슨 말이다냐. 이제 나머지는 안 보고도 써봐야 돼요. 연습장. 그래야 공부가 됐다고. 예? 그것은 이제 나눠버리고 절차상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 이것이 이제 절차의 절차. 알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 기, 공, 의, 수, 협, 심, 승, 공, 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갖다 살만 붙이면 돼요. 알겠죠? 자, 기, 공, 의, 수, 협, 심, 승, 공, 열. 기, 공, 의, 수, 협, 심, 승, 공, 열. 자꾸 연습해봐요. 예? 기, 공, 의, 수, 협, 심, 승공열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이거 뭐냐 기가 뭐냐 그거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하여야 한다 어 그걸 필수적이라 그래 광역 도시를 수립하려면 반드시 기초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돼 필수적 절차다 이렇게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상 기초조사 절차는 필수적 절차인데 만약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임의적 절차 그렇게 뭐라고 한다고 임의적 절차 근데
이것은 임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 필수적.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 기초사항이 나오는데 거기는 임의적 절차예요. 기초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필수적이다 이게.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기초사항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봐봐요. 이때 기초조사할 때 조사는 기초적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조사한단 말이냐? 그걸 생각하면 되겠지. 머리로. 머리로. 조사할 때 뭔가 할거 아니에요. 뭘 조사하냐?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오, 지금 이거 이 계획 만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저기 광역계획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이 장소에서 이 계획 만들 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 1. 이 지역의 짐승, 개, 돼지. 2. 사람.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 음아자스바라. 그래서 사람을 조사해야 돼. 인구가 몇 명인가? 서울특별시 인정할 경기도 2,500만이다. 조사해봐요. 그래야 그에 따른 광역에서 규모도 생각할 거 아니야? 뭐 공항 하나 만든다면 공항을 생각하고 뭐 철도면 철도 이런 거 규모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다 설치해? 어디 사람 아니고 어디로 설치해질까? 정책으로 구사하려면. 그렇죠? 가장 먼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인구가 몇 명인가? 여기 인구가 몇 명인가? 이거 가장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사회문화 경제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예상을 이런 걸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주택은 몇개 있는가? 주택, 주택수, 주택 상황. 교통은 또 어떻게 흐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측량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조사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든 거죠. 이런 기초사 할 때게요. 자, 거기다 기초사 줄 것이고, 자, 한 말씀은 기초조사를 위해 수립권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래, 하나 써네. 썼나요? 그리고 나서 82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네. 82페이지. 자, 아까 수립권자들, 이렇게 이 수립권자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아까 그런 걸 조사하고 그러려면은 타인 토지에 여기 봐봐. 국장, 여기 봐봐. 수립권자는 결국 아까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도지사 있었죠? 얘네들이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들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네들 땅이 아닌 여기 있는 땅, 우리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만 타인 토지만 그네들 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법에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아까 82페이지 봐라 그랬죠? 연결해서 끝까지 연결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그래, 82페이지 가서 얼른 한번 보고 오겠어. 이미 공부가 돼 있으니까 눈으로만 찍고 옵시다. 가서 같이 82페이지. 네? 다 넣어놨어? 버렸다? 자, 80 빠른 속도 보겠어. 82페이지. 나 눈으로 찍는 게 좋아요. 보고 계신가요? 자, 80에 보면 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가지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막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당 지정을 위한 기초사 이런 것도 하게 돼 들어가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승인자 시설 사업을 준비해서 그 부지에 따라 들어가서 조사 측정할 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일단 뒤로 하고 이 계획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계획을 쓸 거냐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고 들어가서 장애물 있다면 장애물 변경 제거도 할수 있고 임시 통로로 타인 토지를 또 재료적으로 일시 사용도 할수 있다. 그거 받으시고 보고 계셔요? 할수 있다. 그럴 때는 미리 출입할 때는 일시 장소 출입 목적을 며칠 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알려주면 된가? 7일 전에 그렇게 하시고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갈 때는 가로 공무원 증표 출입 증표를 관계인한테 내 보이면서 들어가는데 관계인한테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나무가 걸릴 수 있고 대나무가 걸릴 수 있고 감나무 배나무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애물로서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고 나무 토지를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 재료적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미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현장에 아무도 없다. 거기서 주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동의 대신에 이 특광 특특 시장원사한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끝이다. 행정청에서는. 그리고 정작 그 행위를 할 때는 3일 전에 다시 알리면 된다. 며칠 전에? 3일 전에 이렇게 받으세요. 3일 전에 꼭 알아주셔야 돼요. 보고 계셔요?
이때 낮에 조사 측량을 주로 하러 가는데 여기 울타리 딱 쳐놔버렸어요. 오, 택지예요. 주택 있는 땅을 택지랍니다. 울타리 담장을 쳐놨네요. 이 담장 울타리는 누구 못되게 해놨을까요? 사람.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개세요 개소니까 개새끼만 깨깨깨깨깨깨 그래 개새끼만 그 개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어 주변 사람한테 개세요 물어봤더니 낮에는 일가하시고 밤에라든가 새벽녘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밤에 가야 되겠어. 그때 해가 져버렸다 일몰 후 해가 뜨기 전에 그 말을 일출 전 이렇게 표현해. 그건 하밤이 야간이에요. 야간 일몰 후에 해가 뜨기 전 일출 전에 그 택지 울타리 담장을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을 하려 할 때에 반드시 누구의 승낙 없이는 출입해서는 안 되는가? 그게 어마어마 중요한데 누구? 점유자. 밤에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무조건 점유자란다. 여러분이 점유권, 소유권 공부했을 건데 했어 안 했어요? 그래 밤에 머물고 있으면 무조건 점유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밤에 머물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점유자. 용어를 정확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밤에 머물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자. 그러면 점유자가 세입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일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머물고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 없이 칠배에서 안 낸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소유자는 필요 없어. 소유자가 다른 데 살고 세입자가 밤에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세입자가 점유자거든. 그래서 소유자 승낙 없고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면 그건 위법이고 맞아줘도 할 말 없는 법조 복잡해져요. 형법상. 알겠나요? 형법상 복잡해진다. 그래서 밤에 꼭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지 말라. 점유자.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게 어마어마. 키포인트, 키포인트. 누구로 바꿔주면 되느냐? 소유자. 그렇죠? 자, 그거 알아주시고, 이때 점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거절을 못한다.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동의받고 들어갈 자, 동의 안 받고 들어가면 불법이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출입을 거부하고 방해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요. 그때는 1천만 원 과태료 한다. 이거 꼬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법 절차를 거쳐서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감나무, 배나무, 50만원, 100만원씩 제거 변경함으로써 그자한테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한다. 이때 보상 금액을 협의해서 타결하는데 협의 당사자도 손실을 보상할 자고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서 타결한다. 협의와 성립되지 않으면 양자 모두 다 재결청인 토지청에다 재결을 신청해서 처리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이것은 기초수사 할 때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잘 알아주시고, 아, 기초사에서, 여기 봐봐. 이제 금방 기초사 할 때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군가의 주변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환경서부터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환경서부터. 환경서부터는 도시 군가를 위반할 때는 거예요. 저기, 뭐 할 때에? 도시 군가를 위반할 때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하고자 할 때에 바로 그때 환경서부터 합니다. 도시 군가를 여기다 공항이라는 기반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를 딱 결정해놨다. 그때 이 도시군가의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미리 검토해야 돼. 이때 여기다 공항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시내 한가운데다 공항을 만들면 이게 주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날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돼. 이걸 환경서부터 하는데 무슨 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할 때는 환경서부터를 하게 되는 거야? 도시군가를. 그런데 이것은 기초조사할 때 환경서부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계획서로서 바로 더 하위 계획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본계획 바로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되겠다.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토지 적성평가도 할 필요 없고 환경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할 필요 없다. 이거 세 가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거 써놨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흥청회를 봐보죠. 고흥청회를 좀 관심있게 봐주셔야 되겠어. 자, 이, 봐보세요. 도시, 아니,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이 고흥청 개최는 필수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필수적, 필수적. 거기 써졌죠? 필수적.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광역 도시극을 수립했던 것처럼 정책 내용을 변경하려고 변경할 때 변경할 때는 공청에 개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그래 꼭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청에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변경할 때도
수립할 때와 똑같이 공채 꼭 개최해야 된다. 알아주시고, 그러면 공채 개최할 때 누구누구 의견 드려야 되냐? 주민과 관계청 의견 다 드려야 된다. 그래, 이때 공채를 개최해가지고 제시된 의견 타당하다고 수립권자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그거 받으셔요.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이 공청회에다가 줄 거 봐. 공청회에다가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12페이지 참조. 그래서 12페이지다 확대해 놨으니까 한번 보고 봅시다.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그 넘어가서 보고 와요. 12페이지 찾았나요? 자, 이 공청회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써놨는데 12페이지. 자, 이 국토개법상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줄까요? 수립 절차상 그것도 줄까 봐. 밑에 따서 변경 절차 똑같다 그랬잖아. 변경 절차 똑같다고. 수립 절차든 변경 절차든 똑같이 필수로 공청회는 개최된다. 누구누구 들어야 되냐? 주민 관계 정보가 꼭 받으시고.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일시 목적 장소를 미리 일간신문 1회상 며칠 전에 공고에서 알려주는가? 14일. 그리고 이 공청회는 이렇게 광역기권이 지정된 곳에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하는데 한가운데다 장소 잡고 개최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체크.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체크했나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가셔서 공청회를 오늘 개최했다면 거기에 개최할 때에 이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지명하는 자 좋아. 그게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체크. 주재했다. 체크. 주재는 누가 하는가? 그 지명하는 사람. 그래 수립권자가 뭐 대학교 교수님한테 초대해가지고 와서 좀 주재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 와서 주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조례로 바로 필요한 사항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빼고도 추가로 좀 정할 수 있다면 국장도 정할 수 있고 시도 조례로 추가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아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제시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만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는 필수이니까 꼭 열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다음은 나눠놓고 자 공청회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다시 넘어와요. 넘어오셔서 의견 청취를 잘 이해 두셔야 돼. 자, 이때 의견 청취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도사가 수립을 하게 되는 이 장소에서는 시, 시, 도, 의회 의견도 드려야 돼. 시, 도, 의회. 그리고 봐보세요. 이 도가 광역기권에 포함됐다. 경기도,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포함됐다. 그러면 시군별로 지역적 뜻은 상해. 그래서 시장, 군수 의견도 드려야 돼.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시, 군이 광역기로 지정됐다면 이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 시의회, 군의회 의견도 드려야 돼. 이렇게,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 도, 의회, 시장, 군수 의견 청취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시, 군의회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에는 하나 써서 X쳐. 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 없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지금 광역계획을 포함돼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 25명 구청장인데 필요 없어. 의견 듣지 않아. 그 구는 지역도 똑같아. 그리고 구의회 의견도 듣지 않아. 이거 취하면 돼. 어? 이때 이네들 30일 의견 제시한다. 그리고 아까 수립했어. 수립권자는 아까 국장, 시도사, 도의사, 시장수 있다라고 그중에 아까 여기 수립권자 시도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도 있었고 국장도 있었고 도의사도 있었잖아요. 이때 이 자들은 자기들이 지정했고 자기들이 지정했다면 자기들이 수립했다 그래도 스스로 확정한다 그랬지 아까 확정 스스로 확정한다 했어. 승의 안 받고 이렇게 스스로 확정 승의 안 받고 근데 이 자들만 승의 시한다고 그랬죠. 시도사와 공동 수립했다 그러면 아까 누구한테 승의 시행해 국장님한테 국장한테 그래서 국장이 승인해 주고 승의 시행 들어가고 3년이랄까 그리고 여기 시장군서 공동 수립했다면 그때는 승의 시행 누구한테 때 승의 시하냐 승의 시행 도의사한테 간다고 그랬죠. 도의사 그리고 도의사가 승인해 준다 그랬어요. 자, 이때
국장이 승인청을 받아 승인하든 자기가 스스로 국장이 확정하든 도의사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든 승인청에서 승인청 받아가지고 승인했든 이때 승인을 하든 확정하든 국장은 바로 협심을 꼭 거쳐야 돼. 협의 걸치고 심의. 여기서 시험 공부를 할 거. 협의가 먼저인가 심의 먼저인가? 협의가 먼저고 심의가 먼저다. 그래서 협심에서 승인을 준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협심에서 협의가 먼저고 이때 봐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승인을 해 주든 스스로 확정하든 누구하고 협의하냐? 저 정책 내용 중에 교육정책 포함됐다면 교육부 장관하고 환경정책 포함됐으면 환경부 장관하고 국방정책 포함됐으면 국방장으로 협의해. 이네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앙이란 말이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협의청에 하면 30여 개씩.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어느 조직 심의냐?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도록 하게 해서 중앙 도시군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거든. 그래서 중앙도시군에 심의 꼭 켜친다. 중앙도시군에. 그리고 승인하고 송부해주 송부. 송부를 해주면 시도사한테 보내주셨죠. 송부를 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그 내용을 지자체에서 바라는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 이상 열람을 시켜서 끝. 이렇게 합니다. 이 스스로 확정할 때 똑같아. 협심에서 확정하고 송부에서 시도사가 공고하고 열람. 여기 도의사가 만약 스스로 확정하든 승인청 받아서 승인하든 이자도 협심에서 승인, 협심에서 확정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하냐? 저 정책 내용 중에 아까 교육정책이 있다 그러면 도에 있는 도교육과 환경제 있으면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환경관서장 이네들을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관계행정기관장과 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청 들어가면 30 의견 주시고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이 도청에 지방도시나 있어 지방도시네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확정 후 아니면 또 승인 후 송부를 해줘. 송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주면 시장 군수가 공부했다 그 내용을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당 열람시켜서 끝. 이렇게 해서 이 계획서 마무리 짓죠. 이렇게 이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계획은 다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다. 없어. 중에. 바로 이 계획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내용을 어렵게 이렇게 정책을 조율해서 만든 계획인 만큼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한다면 이 계획이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이런 규정 없다. 그런데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 일종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수립 단위 기간은 법에 명시적 규정 없다. 꼭 아셔.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 봐보세요. 이 수립권자들이 여기 봐봐요. 기초수사를 해라고 해서 법에서 했어. 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 투하해서 인과 몇 명인가 막 조사 다 했어요. 사회문화 현상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던 기초전 내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 이 기본 이 광역 도시 한번 수립할 때 쓰고 버려야 되겠어. 그걸 계속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겠어요.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야 행정력을 다음에 적게 동원해도 조금만 더 조사할 거 있으면 추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 버려버려도 할 말 없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야 너네들 이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기초조사해서 획득된 정보를 구축해라. 그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된 정보 현황을 변동사항 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다시 반영해서 계속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몇 년마다 반영해라고요? 5년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111페이지 볼 수 있어. 111페이지 별표 중에 또 별표 중에 또 별표 또 참고표 별표 보고 계신가요? 광역 도시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그따 줄 거 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12페이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 반영해라. 5년마다. 이거하고 별표 첫 번째하고 비교해놔. 첫 번째 별표하고 이제 금방 그거하고 비교. 광역도시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하고
아까 그것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체적으로 운영해라고 그랬어요. 5년마다 그리고 등록된 정부 현황을 확인하고 변동사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 자, 그것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그 별표 참고표 어마어마 중요해.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3페이지 도시 군 기본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너무 길었네.